태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뚱뚱하죠. 네. 네. 그냥 딱 봤을 때 뭐 상반신도 크고 그냥 하반신도 크고 그냥 목덜미도 크고 그냥 모두 전체가 다 커. 네. 다시 말해서 글래머가 있어. 네. 그 사람들은 태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거의 80% 이상이 어떤 거냐면 특징이 땀이 많아. 아. 그리고 덩치가 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건강관리 잘 못하면 항상 무슨 병이 오냐면요. 소양이나 당뇨가 많이 온다면 태양이는 고혈압이 많아. 고혈압. 아. 그래서 태미는 되게 병이 오면은 되게 미안하지만 충풍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고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충풍이 많이 온다. 그러면 왜 중풍이 많이 오냐 그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면은 왜 이렇게 중풍이 많이 오고 또 살이 많이 찌는 거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면은 간의 기운이 폐의 기운보다 크고 실하다. 자, 여기서 보니까 폐가 약합니까? 폐가 강합니까? 약해요. 폐가 매우 약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귀찮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힘들어. 그 자체가 힘들어. 네. 그럼 왜 그러냐면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뭐가 강합니까? 간이 강하죠. 여러분, 간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침묵이 장기다. 다시 말해서 태우면은 상대 침묵을 좋아해. 아주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인내한 걸 좋아하고 잘 참아내. 너무너무너무 잘 참아내. 근데 이런 사람들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한번 뒤집으면 간이 뒤집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태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태민이 많은데 태민은 이제 도형으로 말하자면 네모형이 많습니다. 네모는 뭐냐면 박스라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안정형이 많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걸 힘들어해요. 그 안에서만 그냥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틀보다는 안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뭘 좋아한다고요?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성보다는 시켜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순정하는 체질 뭐라고 그러죠? 시다바리 체질이다. 이렇게 시켜주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고지식한 면이 좀 있어요, 사실. 순정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좀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겠냐. 잠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퇴행민들은 왜 살이 찌냐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폐가 약하다 했습니까? 강하다 했습니까? 약해요. 여러분 폐가 약하신 분들은요 대개 대장도 약해요. 그래서 이 퇴행민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거나 아니면 변비가 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민은 간의 기운이 가장 커요. 그래서 태양인과 반대로 술을 좀 자주 즐겨 먹어도 잘 해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한 병 먹거든요. 음주 측정인데 음주가 측정인데 그게 안 나와 도수가. 그 정도로 간 해독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